자, 로마 초입니다. 드랑기아나라고 있죠. 이거 한 1시간? 아니면 30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끝내버리죠. 최근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분명히 내 기억 속에는 내가 그 반쯤 먹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반이 아니라 거의 다 먹었네. 자, 좌전 넘기고 빨리 진행하죠. 안녕하세요. 정희씨 아까 보냈죠? 내가 아까 그 제대로 못 봤는데 이따네 좀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벌놈들은 약탈만 했네? 양파 지금 내 옆에서 그냥 행복하대요.
great glory. 자, 키레네 치고 자 이제 가급적이면 그냥 건물은 둡시다.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자, 턴넉이고요. 이거를 못 이긴다. 아니, 말이다 이게. 엄마가 좀 나대네. 저항의 목소리야? 이건 그냥 활로 쏴도 다 이길 만한 전인데 왜 이걸 자전으로 진다고 어떤지 모르겠네. 아까 비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그쳤어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자, 이루리오바나를 함락시켰고요. 쟤들이 말이지. 비 많이 안 오죠, 그죠? 아, 쟤 보니까 하늘이 되게 꾸무리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진 않고 잠깐 온다 끝이 됐네. 이 새끼는 황제인데 뭐 이상한 놈이네? 옥타비아누스가 아니고? 아이 씨발 이 자전 비율이 왜 이래? 이 자전 비율 왜 이렇습니까? 하필이면 얘들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구별도 잘 안 가. 세긴 세네요.
fight for you, my lord. 이베리아 놈들이 세긴 세구나 싶습니다. 쟤들 얘는 그대로 두고요. 리모놈으로 복진하고 저기 함대 하나 만들어주고 싸우길 나눠가고 이번엔 어쩌다 보니까 아프리카 쪽이 많이 늦었어요. 원래는 아프리카 쪽이 빨리 정리가 되는 편인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아, 탁, 나 그래 덕충국까지 끝냈다. 예, 대종사 응장 남았는데 대종사 첫 번째 장을 오늘 끝냈으면 좋겠네요. 그게 좀 긴데 삼국지 여성장군 있잖아. 병신새끼들이 여성장군 만들어놨잖아. 아니 그거를 빨리 끝내야 돼요. 나도 그걸 끝내야지 좀 마음 편하게 쉴 거 아니요. 선정이 되든 안 되든 나도 그거를 이번에 결판을 봐야 돼. 내가 그 때문에 이것저것 미룬 게 얼만데. 자, 아 경쟁을 놓았더니 좋아. 자, 얘들은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면세해 주지. 경장 공방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your backs into it. 저도 재미없어 보이더만. We fight for you, my lord. Fleet Republic. Ready for battle. At once. 타라코에는 지금 적이 있습니다. 그죠? 쟤들은 쟤들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리모놈은 예약하면 되겠고. 시험? 무슨 시험 보려고 하는데? 자, 폼페이우스 군대 망했고요. 무슨 시험인데요? 내가 까먹을 수도 있죠. 제이피엘티? 아이씨, 내 시험도 아닌데 막 까먹을 수도 있지. 자, 턴 넘깁니다. 30분만은 안 되겠네. 아, 그렇구나. Look to your gods and pray for only. 자, 검둥이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보고는 재밌겠죠. 콘돔을 씁니다. 뭐 그런 거니까 상식에 부합하잖아요. 걔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의사들은 그 돈 많이 벌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훨씬 많이 벌고요. 훨씬 편하게 살아요. 그 까주막 속가울이라 그런 거는 그 원래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자기 이권보다 이제 그 고소득층의 이권을 사수하는데 이제 혈안이 돼 있잖아요. 왜 그런지는 이유로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 항상 자기보다 이제 그런 걸 훨씬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지지자들 수준에 맞춰서 나오는 주장이 이제 수가 인상이니까. 그 기자는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자기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데 출발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의 자유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도시 빈민처럼 사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지는 난 잘 모르겠네요.
하루살이가 중소기업들 걱정하는 건 좀 웃기잖아. 좀 웃기지. 자, 아라킬룸 치고요. 잘 몰아서 그럴까? 정말? 정희 씨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하고 인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애정, 인 애정? 애정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아가페가 넘치는 분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되게 별로입니다. 수가 올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도 제 많이 벌잖아. 뭔가 우리 세대가 내가 90년대생인데 그 우리 90년대 내외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유독 이제 자기들의 이제 뭐 시험 성적 아니면 자격 증명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 가치가 되게 되고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그래요. 저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게 옛날부터 싫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 많이 그런데 난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멍멍이 씨발 저거는 멍멍이 저기 저거는 왜 자기가 꼭 그 무슨 우리 집에서 맨날 저렇게 울어도 되는 자격증이라고 딴 것처럼 자꾸 그럴까?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를 어디 갔느냐 아니면 어느 과에 입학했느냐 그런 것도 다 이제 그런 일종의 자기들의 자격 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제국대라고 치면 제국대 입학한 것 자체가 자기들의 이제 10년 또는 동안의 노력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재능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의대도 더 그렇죠. 물론 이제 물론 그게 그 자기들의 그런 생각 자기들 그런 생각하고 실제적인 이제 사회에서의 대우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같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괴리감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 망하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병원 이윤이 0은 씨발 그럼 의사하지 뭐 다른 거지. 자 아무튼 그래 난 좀 그래서 싫어. 난 내가 옛날부터 방송할 때 내가 인건비 다 빼고도 훨씬 많이 남잖아. 그 씨발 뭐 그 다 남으니까 그거 하죠. 병원 하죠. 안 그러면 누가 개인 병원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나 옛날에도 방송할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난 되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내가 딱 그런 세대들하고 살기가 싫거든? 같이 살기가 싫어요. 나는 앞으로 한 5-60년 더 살 텐데 적게 살아도 아마 그렇게 살 텐데 그 내가 사는 동안 항상 이제 마주해야 될 놈들은 다 그런 놈들이고 얼마나 세상이 깝깝하고 족같겠어 그런 놈들하고 살려 그러면.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들은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소송이라는 거에 의료 소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생각보다 이제 되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법적인 자원을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죠?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선임 못하는 변호사들
비싼 변호사들, 전관 변호사들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은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대우로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을 거라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걱정해 줄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난 그래 좀 냉소적이야. We are losing ground. 옛날에 그 병인 씨가 그 의자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이준석을 지지해야 돼요, 이럴 때도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었었는데 지금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 우리 고병준이 좀 필요 이상으로 못 버텼어요. 기대 이상으로 못 버텼어요. 괜찮아, 어차피 뒤에서 또 원곤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의사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또 그 지난번 옛날에 코로나 때 그 뭐죠? 코로나 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뭐 그 증원하면은 막 그 성적이 낮은 애들이 여러분을 진료하게 될 거예요 미지라던 때의 수준하고 달라질 게 없어. 똑같아. 난 그 참 싫어. 그 말 정말 싫었었었는데. 꼭 이제 무슨 자기들보다 이제 낮은 성적 받은 사람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 말 정말 싫었거든. 물론 옛날에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 좀 한다는 놈들이 이제 의대 간 건 맞죠. 의대나 치대 간 건 맞고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좀 굴러왔겠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막 전국에서 수석들을 다 뽑아가지고 의대를 보내고 그런 의대를 가나 치대를 한 건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대부분 환자들은 이제 일상적인 질병일 거고, 감기처럼 그런 일상적인 질병일 텐데, 어차피 이제 대체로 이제 뻔한 약들을 처방해 주고 뻔한 진료를 해줄 텐데 그걸 가지고 씨발 무슨 전교 2등이 진료를 해주면은 막 뒤질 같으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난 좀 기분도 더럽고 그래요. 자,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은 네,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서 윤석열을 뽑았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속가인상은 정인씨, 속가인상은 일종의 그거예요. 그 눈 돌리기 같은 거예요. 레비드스 본대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공공병원 뭐 이런 거 있잖아. 공공의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가 문제를 일종의 이제 안티테즈로 내세워서 그런 이제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전부 다 수면 아래로 이제 깔아내리고 있어요. 깔아뭉개고 있죠. 제발 이해하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신선도를 하는 거지. 근데 그래놓고는 이제 숙가 인생을 안 하면 의사들 굶어 죽습니다. 아이지라는데 안 굶어 드실 거면서. 아니야, 국민들 상대로 역사를 잡는 거야. 그 숙가 인상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 화제가 다 그쪽으로 가잖아.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얘기를 못 하게 되잖아. 숙가 인상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더 나쁜 짓이죠. 질 나쁜 짓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들이 내세우는 일종의 방법이에요. 그 꼼수 같은 거죠. 숙관 이상이란 건 그런 거야. 필요한 얘기를 못 하게 되면은